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춘을 보낸 자연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정 자연 속에서 만난 때묻지 않은 자연인들. 2% 부족해서도 매력 있는 서울 중앙 자연 비디와 함께 그들의 순도 100% 무공의 삶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하늘 가는데 실 가듯 자연 PD 가는 곳에는 언제나 자연인이 있다. 오늘도 산 이곳저곳을 누비다가 마침내 누군가를 발견했는데요. 선생님, 저희 SBS 생방송 주대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왔다고? 나 홀로 산속 낙원에서 유유자적 30년째 살아가고 있다는 이용일 자연인. 자연인 첫 만남부터 만만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데요. 아, 선생님,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명상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서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새소리요? 네. 어떤 소리인가? 와! 아, 들려요. 어떤 소리예요? 새가 삐약삐약거리는 것 같아요. 병아리예요? 손님들 왔다고 반가워가지고 반갑다고 하는 소리라 저게. 뭐 삐약삐약? 아이고, 네가 그 유명한 허당 자연 PD냐? 소문났네요, 소문났어. 새들의 반가운 뒤적임을 뒤로하고 자연인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길. 지리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자연인의 집인데요. 집 이름이 미미헌이에요. 아, 미미헌이요? 이게 산자락에 아름답고 적은 집이라 뜻으로 그 아름다울 미자에 적을 미자 그래서 미미헌이라고 쳤어요. 오, 그렇게 깊은 뜻이. 이거 뭐 시지 당겨. 이거 뭐예요? 꿀벌. 예? 네? 꿀벌. 꿀벌이요? 예. 네. 갔다 오면 쏴요. 와. 자연 PD 시급하게 만든 정체는 바로 요 꿀벌 녀석들이대. 장마가 오기 전 저렇게 같이 지내요 그냥. 만약에 꿀 모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벌통을 들라 날랑가느라 쉴 틈이 없답니다. 양봉을 하시는군요. 지금 이것들이 꿀을 물에 나르느라고 엄청 바빠요, 놈들이. 나는 놀아도 야들을 일을 해야 돼요. 녀석들이 불철주야 휴가도 없이 일해가며 깨알같이 모은 귀한 꿀. 맛보기 위해선 단단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무심히 뚝뚝 끊어낸 나뭇가지에 불만 붙이면 준비 끝! 이거 뭐예요? 연기. 네? 꿀벌에다가 저렇게 먼저 잡았다, 아이고. 망까지 뒤집어 쓰고 나면 완전 무장 완료. 이제 숨겨왔던 수줍은 속상 공개할 차례. 오거나 그런 녀석들 위협이라도 느낀 건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데요. 한창 예민한 녀석들 연기로 살살 달려가면서 드디어 번들르르한 차트에 공개되는 순간 그대로 입속으로 찍힌 이 달콤한 맛.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고요. 밤꽃이 많이 펴가지고 밤꽃 향기가 확 나네. 한번 드셔보세요. 귀한 건데. 아, 입만 내밀고. 아, 진짜 밤꽃. 뭐라고요? 꿀 먹은 벙어리죠 뭐. 왜? 벌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 무언가 좀 이상하다. 야, 너 벌 맞니? 거기서 왜 이러고 있어? 바들바들 떨어요. 이거는 왜 안 써요? 숯벌이라. 아, 숯벌은 안 써요. 숯벌은 침이 없어요. 아, 안 쏠라니까. 벌꿀로 못 보신도 해야겠다. 본격적인 집 구경에 나서버는데요. 이 집에서 자연인이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바로 요 놈들이랍니다. 아, 맞다. 효소도 있고 또 술 담아놓은 것도 있고. 왜 직접 다 담으세요? 아, 내가 직접 다 담은 거야. 손맛 좋은 자연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건 일도 아닌데요. 그건 마늘. 마늘하고 장기. 자연인의 손맛으로 빚어낸 장아찌는 세월이 오래될수록 그 깊은 맛을 더합니다. 야, 이거 5년 된 거야. 당귀가 피를 맑혀주고, 야, 마늘은 이제 보양제. 반반찬을 먹어도 맛있어요. 주부솜씨예요. 혼자 사셔서. 아삭아삭하니. 이번엔 방구경이라도 시켜주나 했더니 장롱 안 묵은 이불을 꺼내는 자연인. 이분은 또 뭐 하시려고요? 아, 이불 빨래하려고요. 많은 비 오기 전에 좀 이불 좀 빨아놓으려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 차일피일 미뤄두었던 이불들을 목욕 제재시켜주기로 한 것이든 이곳이 바로 자연인의 천연 세탁소! 세제 따윈 필요 없다. 깨끗한 계곡물에 묵은 때 벗겨낸 일만 남았는데요. 잘 안 쉬.
시원해요, 시원해. 간헐 하늘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때가 쏙 빠지도 발로 조물조물 밟아주는 것이 이불 빨래의 포인트.